7월 4일 탭스 기출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해당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 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방식과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및 풀이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청해 파트 1부터 1번 Still dating, 아직 걔랑 사겨? 라는 질문에 Seeing someone else, 아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가 정답이었고요. 2번 너 아파트 mess gone, 되게 깨끗해졌다 라는 대사에 Spent all weekend styling on, 주말 내내 치웠다 가 정답이었고요. 3번 Why change major to accounting, 왜 회계로 전공 바꿨냐 라는 질문에 Practical, 좀 더 실용적인 공부를 원했다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Not sure if it's right choice, 옳은 선택인지 몰랐다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이 전공을 바꾼 게 옳았는 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유, 바꾼 이유를 물어본 것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Major, practical, 빈출 단어죠. 4번 Try clothes on, 이 옷들 입어보실래요? 라는 제안에 Just looking around,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가 정답이었고요. 5번 Shouldn't have had snack last night, 그 어젯밤 그 간식들 다 먹지 말걸 이라는 후회하는 대사에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래 너 건강에 안 좋아 라는 대사가 정답이었고요. 6번 어떤 스포츠팀이 New goalkeeper, 새 골키퍼를 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 Current one doesn't cut it, 그래 지금 키퍼는 좀 불충분해 라는 동의하는 대사가 정답이었고요. Current, 빈출 단어죠. 7번 Nose running all day, 하루 종일 콧물 난다 라는 대사에 Coming down with something, 너 무슨 병 걸렸나 봐 라는 수거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See if there's medicine I can take, 내가 먹을 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아픈 건 상대방이지 본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입장 낚시에 해당하는 오답이었습니다. 8번 Submit assignment, 과제 제출하려는데 Website not loading, 홈페이지가 안 열린다 라는 푸념에 Under maintenance, 점검 중 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Submit maintenance, 빈출 단어죠. 9번 Boss criticism to heart, 이 보스의 비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라는 위로에 Get hung up on it, 나는 그런데 마음이 걸려 있을,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Hang up, 빈출 수거고 criticism, 빈출 단어죠. 10번 Hold my own against you, 테니스 할 때 너한테 앉을 수 있을 듯 이라는 표현에 Not so sure about that, 그렇게 확신할 수 없을걸 이라는 도발이 정답이었고요. 계속해서 파트 2 11번 Document approve, 그 딴 직원의 문서 어떤 작업물 검수했냐? 아직 안 했다 했더니 full of typos, 완전 오타투성이더라 라는 표현에 correct them immediately, 헉 당장 고칠게요 가 정답이었고요. approved immediately, 전부 빈출 단어죠. 12번 어떤 밴드의 best 앨범이 뭐냐고 물었더니 hard to say, all good, 다 좋아서 하나를 꼽기 어렵다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13번 호텔 뷔페 complimentary, 룸 가격에 포함되냐 라는 질문에 extra fee, 아니 추가 비용 있다 가 정답이었고요. complimentary, extra, 전부 빈출 단어였죠. 14번 여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서 더 일찍 못 갚아서 미안하다 라는 대사에 actually forgot, 사실 완전 까먹고 있었다 가 정답이었고요. 15번 그 단백질 쉐이크 챙겨와서 식당 갈 필요 없다 라는 표현에 substantial, 그게 식사로 충분하냐 라는 질문에 surprised at how filling it is, 그게 얼마나 꽉 채우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놀랄걸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substantial, 빈출 단어죠. 16번 math exam, 수학 시험 잘 봤다고 했더니 공부 많이 했냐 라는 질문에 practically living in library, 사실상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다 가 정답이었고요. practical, 빈출 단어죠. 17번 carrot juice, 당근 주스 떨어져서 안 된다 라고 했더니 go over menu again, 그러면 메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가 정답이었고요. go over, 빈출 수거죠. 18번 이번 주말 그 가족 사진 스튜디오 아직도 예약 안 했냐 라는 질문에 got sidetracked,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정신이 딴 데 팔렸다 가 정답이었고요. 19번 어떤 영화가 좀 유치했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아이 코미디잖아 라고 했더니 drier sense of humor, 난 아무래도 좀 더 진지한 유머를 좋아하나 봐, 진지한 유머 취향인가 봐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sense, 빈출 단어죠. 20번 halfway across the globe, 아니 너를 여기 지구 반대편까지 날라와서 만나다니 이게 무슨 우연이야 뭐 이런 대사가 오고 갔고요. 여기에 small world, 세상 참 좁네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globe,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유형 21번 그 친구 부를 거면 미리 좀 얘기해 달라 라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여기서 남자가 부탁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notify in advance, 미리 얘기해 달라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stop inviting friends, 친구를 그만 부르기 가 나왔는데 친구 초대 자체를 그만하라는 건 아니었죠. 불러도 되는데 미리만 알려달라 가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in advance, 빈출 수거고 invite, 빈출 단어죠. 22번 meeting waste of time, 그 회의에 시간 낭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뭐 agenda, 주제를 미리 정하거나 회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을 두기,
등등의 방법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 How to make more productive, 회의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정답이었고요. Waste of time이 make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라는 식으로 반대말로 돌려 말해진 선택지였죠. Productivity 빈줄 단어고요. 23번, 스팸 메일 잘 막는 이메일 서비스를 하나 추가로 더 써라 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여기서 Additional email provider, 다른 이메일 서비스를 더 쓰도록 조언한다 가 정답이었고요. Additional provide 빈출 단어죠. 그 correct 24번, 그 에세이 과제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그중 영어 에세이는 이번 주까지고 지금 거의 다 써서 마무리 중이다. 그리고 역사 과제는 정말 다행히 그 교수님께서 밀어주셔서 다음 주까지 쓰면 되는데 아직 조금밖에 못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 started history, 역사 과제를 시작했다 가 정답이었고요. 조금밖에 못했다 라는 표현이 started, 시작은 했다 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25번, biking, 자전거 탔다가 BBQ 먹으러 가자 라는 그 주말에 뭘 할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고요. 여기서 안 하기로 한 활동으로 하이킹, 피크닉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하기로 한 활동들의 조합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요. Cycling and BBQ가 정답이었죠. Biking이 Cycling으로 돌려 말한 선택지였고요. 26번, 어떤 여행 일정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총 여행 기간은 4일로 그 중에 3일은 여수에 있고 나머지를 순천에 있자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순천에서 얼마나 있을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하루가 정답이었죠. 27번, 그 여자 직원의 발언 자체는 괜찮은데 동료들한테도 chance to participate, 참여할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말할 시간을 좀 줘라, 혼자만 말하지 말고,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give others opportunity, 딴 애들도 얘기할 기회를 줘라 가 정답이었고요. chance가 opportunity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participate 빈출 단어고요. 28번, 어떤 가수가 다쳐가지고 공연이 미뤄진다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remaining schedule, 남아있는 일정이 미뤄지는 상황이었고 이번엔 허리가 아니라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환불은 완전 취소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곧 그 새 일정을 발표할 거다 라는 디테일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refund only if cancelled, 취소될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라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그 투어 시작 자체를 못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애초에 시작을 못한 게 아니라 remaining schedule,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그 일정 중에 남은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나머지 다른 오답들도 그 대화에 언급된 나머지 디테일들을 꼬아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remain, cancel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인퍼 유형 29번, fit everything into, 그 새 아파트에 너 모든 짐을 집어넣을 수 있었냐? 라는 질문에 이사하기 전에 그 기존 가구들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엄청 팔았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밖에도 night life, 그 유흥이라든지 직장이 가깝다든지 남자 집이랑 가깝다든지 등등의 그 여자가 새로 이사한 집의 장점들이 언급된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smaller than last, 새 아파트가 기존보다 더 작다 가 정답이었고요. 그 fit everything, 그 기존 짐들을 모두 새로운 집에 넣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기존 아파트에는 들어갔던 가구들이 새 아파트에는 안 들어가니까 집이 더 작아졌나 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했던 인퍼 유형이었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livelier location than men, 남자보다 더 활기찬 동네에 산다 라는 선택지가 나왔는데 일단 남녀가 굉장히 가까이 산다 라고도 언급이 됐죠. 근데 뭐 가깝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동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네가 더 라이블리한지는 이 대화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과한 유추에 해당되는 선택지였습니다. fit, location 빈출 단어였고요. 30번, 어떤 시위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자는 이 시위대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또 그 시의 시장이 이 요구들을 충분히 안 들어줘서 계속 시위가 진행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남자는 일부 주장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시장이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 그리고 본인들 그 이득을 위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 men not blame mayor, 남자는 그 시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 정답이었고요. 시장은 충분히 들어줬다 라는 점에서 not blame, 탓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야 했던 인퍼 유형이었고요. blame, mayor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파트 4 메인 유형 31번,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개발자랑 디자이너 엄청 많이 뽑을 거다, 자세한 건 HR director, 그 인사 담당자한테 문의해라 라는 공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increase workforce, 임직원을 늘릴 거다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hire HR professional, 인사 쪽 전문가들을 많이 뽑을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채용 문의를 HR 쪽에 하라는 거지 HR 직무를 더 뽑는다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force 빈출 단어고요. 32번, 기독교가 고기를 금지시켰는데 생선은 제외됐다 보니 생선을 많이 먹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서 religious dietary regulation, 종교적인 식단 규제 때문에 생선의 소비량이 늘어났다 가 정답이었고요. religious dietary regulation 전부 빈출 단어였죠. 계속해서 파트 4 correct 33번, 어떤 티켓 가격이 목요일 하루 동안만 10불에 팔고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은 15불, 현장에선 20불에 판다 라는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고요. 주말에 온라인으로 사면 얼마냐? 라는 질문에 15불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 그 패스트푸드 마케팅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뭐 TV, 애드,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 유명인들한테 광고 맡기는 이런 모든 광고 방법보다 파이낸셜 인센티브, 그러니까 쿠폰이나 바우처 같은 실제 금전적인 이득을 그 소비자한테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디스카운트 쿠폰, 할인 쿠폰이 정답이었고요. 파이낸셜 인센티브스가 디스카운트 쿠폰으로 돌려 말한 선택지였죠. 미디어 디스카운트 전부를 빈출 단어였고요. 35번, 카나리라는 어떤 새, 원래 색깔이 초록색의 약간 점박이가 소종 어떤 색깔인데 이 새들을 인공적으로 뭔가 블랙부터 옐로우까지 이제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었다. 근데 빨간색만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독일의 또 다른 어떤 새랑 교배시켜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레드 색깔을 가진 어떤 까나리를 만들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wild canary neither black nor yellow. 그 야생의 그 까나리는 검은색 노란색 둘 다 아니다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그 레드 까나리가 그 레드 독일 새와 하이브리드 까나리의 교배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레드 까나리가 하이브리드 자체였죠. 하이브리드와 독일계를 교배시켜서 레드 까나리가 나온 게 아니라 독일 새와 어떤 까나리를 교배시켜서 레드 까나리가 나왔는데 그 자체가 하이브리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워낙 질문에서도 좀 복잡하게 언급되었다 보니 헷갈릴 만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낚시 선택지를 출제했던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빈출당하죠. 계속해서 인퍼 36번, 그 모바일 트레이딩 주식 투자 앱 덕분에 굉장히 손쉽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오히려 매매를 자주 하면 short term, impulsive, poorly researched, 좀 손해되는 좀 불합리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지문이 나왔고요. increase reckless decision, 성급한 의사결정을 늘린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impulsive, poorly researched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reckless로 돌려 말하는 선택자죠. mobile, impulse, reckless, decision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파트 5 긴 질문, 첫 번째 긴 질문에는 microplastic, 뭐 미세한 플라스틱의 어떤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땅이나 바다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가장 이 주요한 원천은 뭐 병, 카펫 이런 것들이 아닌 garment, 옷가지로부터 가장 많이 나온다. 근데 이 microplastic은 마치 미세먼지처럼 들이마시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7번 메인 유형에는 presence of microplastic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존재가 정답이었고요. presence, 존재라 하면 그 존재하는 이유나 뭐 원인 그리고 존재에 의한 영향 등등 전부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죠. 근데 반대로 헷갈리는 오답으로 출제된 effects of microplastic의 경우에는 effects, 그러니까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영향만 담고 있기 때문에 지문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그 source, 원천에 대한 내용은 포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문의 절반만 담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었던 선택지였습니다. 이 지문의 접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그 정답과 오답을 걸러낼 수 있었던 꽤 까다로운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38번 greatest source, 그러니까 마이크로플라스틱의 가장 주요 원천을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는 clothes가 정답이었는데요. garment가 clothes로 완전히 돌려 말해서 출제된 선택지였죠. garments, atmosphere, source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두 번째 긴 질문에는 어떤 억만장자의 기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 2billion dollars의 절반을 기부할 예정인데 이미 100million의 주식을 팔아서 그 중에 4분의 1을 기부를 이미 완료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단 설립을 안 하고 그냥 직접 기부를 하는데 뭐 직원 인건비 등 expenditure 비용을 지출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교육 분야에만 그 기부를 했는데 money can make difference, 그러니까 돈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더 다양한 분야에 기부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9번 재단 설립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은 operating expenses, 운영 비용을 안 쓰려고가 정답이었습니다. expenditure가 expenses로 돌려 말한 선택지였죠. 그 다음 40번 인퍼 유형에는 not be limited in education, 그 기부는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majority owner, 이젠 이 사람이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꽤 많은 지분을 팔았다 라는 내용이 언급이 된 건 맞지만 정확히 몇 퍼센트의 지분을 팔았고 그 이후에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주주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불가한 내용이었습니다. expenditure, operation, expenses, limited, majority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자, 청해 전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각 점수대별 문항들을 마치기 위해 점수대별 상세 공부법을 따라서 딱 내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풀이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그리고 내 점수에 필요한 문장 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이 전문항 상세 해설 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